안녕하세요. 글로만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액자를 활용할 건데요. 이 틀을 뺏겨내고 이 틀만 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도 미니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대신 포장지가 아닌 노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에서 말린 거고요. 말릴 때는 아시죠? 그늘에서 거꾸로 말리셔야지 잘 마른답니다. 그러면 꽃을 하나하나 마디마디 뜯을게요. 미니 꽃다발이기 때문에 길 필요 없거든요. 그 뒤는 좀 길게. 길게 하고 가운데다 꽃을 놓고 앞에는 좀 꽃이 보여야 하니까 작게. 그래야지 액자에 놨을 때 앞으로 봤을 때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틀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뭉쳐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나뭇잎 같은 걸 놓으시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씨앗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떼서 버리셔야 돼요. 방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루가 떨어져요. 꽃이겠죠? 씨앗들이 떨어지니까 하시고 꽃다발을 누군가에게 선물받으면 저런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꽃만 말리시고 나뭇가지는 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말리셨다가 미니 꽃다발 만들면 훨씬 이뻐요. 철사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어때요? 그냥 꽃만 있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느낌 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포장지가 아니라 바로 이 노끈을 활용할 건데요. 이 노끈은 이 두 뭉치에 2,400원이에요. 문구점에서. 그러니까 포장지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죠. 꽃을 묶을 수 있을 만큼 잘라주세요. 지우시고 자른 다음에 철사는 정리해 줄게요.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끈을 꼭 길이만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끝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위에 올린 끈과 같이. 그리고 중간 정도 됐을 때 그 아까 그 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리본을 묶을 때 윗부분에서 안 묶고 중간에서 묶이거든요. 훨씬 이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예쁜 자리에다 놓고 이제 묶어주시는데요. 포장지보다는 가격도 저렴해서 이게 저는 활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세요. 꼭 묶어주신 다음에 끝을 정리하는 거예요. 꽃은 말리실 때는 하나하나 해서 거꾸로 말리셔야 해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말려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액자를 사용할 건데요. 액자 틀이죠. 여기에 원래 틀이 있는데 캔버스가 씌어 있는데 캔버스 대신 이제 천으로 씌워서 오늘은 이것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천에 쓰는 제품을 알아봐야겠죠? 천에는 세 가지로 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로 물감인데요. 이건 천에 칠하는 물감이에요. 그럼 이 물감도 사용해도 되고 두 번째는 먹물을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크리타케 붓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로 오늘은 천에다 한번 써볼게요. 큰 천에다 쓰면 낭비가 되니까 작은 천을, 짜투리 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천은 광목천이고요. 첫 번째는 켈리 붓, 서해 붓으로 아까 물감을 묻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천이 쓰는 물감이고 이건 문구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써볼게요. 물감은 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예붓으로 쓰면 잘 그렇게 예쁘게 써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수채화 붓으로 아까 그 물감을 쓰는 거예요. 수채화 붓으로 글씨를 써볼게요. 탄력 있고 좀 더 작아서 탄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좀 더 쉽게 써지기도 해요. 물감을 사용할 때는. 그 세 번째는 먹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붓을 사용하실 때는 먹 끝까지, 붓 끝까지 먹물을 넣어주시고 끝은 뾰족하게 만드신 다음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똑똑똑 흘리시면 안 되고요. 뾰족하게 만들면서 먹물을 좀 빼주셔야죠. 그리고 글씨를 써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붓이에요. 붓펜. 붓펜은 빨면 좀 지워져요. 근데 다른 물감이나 먹물은 덜 지워지거든요. 천에다 쓰기에는 붓펜보다는 아까 물감이나 이 먹물을 쓰시면 돼요. 내가 써야 되는 틀을 만드시고 어디 자리에다 쓸 건지 정하시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목천이에요. 광목천은 그냥 이렇게 쓰시게 되면 먹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실에는 약간 방수 처리가 살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네들이 나중에 글씨를 쓰려다 보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빠셔서 빡빡 빠신 다음에 다림질 하셔가지고 글씨를 쓰면 지금보다 제가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스며들고 글씨 쓰는 게 좀 수월해져요. 한번 꼭 빠셔요. 저거는 좀 바쁜 관계로 저는 안 빨고 그냥 쓰고 있는 거랍니다. 만약에 빠는 거 좀 귀찮다 그러면 순면으로 쓰셔도 돼요. 남방처럼 하얀 천 있죠. 그런 천에도 글씨가 되게 잘 써지거든요. 그런 데다 쓰거나 한복천도 되게 잘 써져요. 거기에 쓰거나 약간 마기지가 있는 순면 마기지가 있는 천이 있어요. 그런 천에다가 글씨를 쓰면 정말 잘 써지죠. 화성지랑 거의 비슷하게 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목천이 천을 새로 사셔야 한다 그러면 좀 더 잘 스며드는 순면으로 된 마기지 마 느낌이 좀 있는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 순면으로 된 걸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천 자체가 집에 있는 거라 저는 그냥 활용한 거거든요. 제가 글씨를 지금까지 쓰시면 아시다시피 좀 더 천천히 써요. 스며들으라고. 그리고 먹을 더 자주 묻히죠. 그리고 이렇게 덧칠을 하는데 화선지에는 덧칠할 필요도 없고 덧칠하면 글씨가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덧칠을 안 하는 게 방법인데 이런 천에서는 먹이 스며드는 게 적기 때문에 덧칠을 해주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켈리를 쓰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해선 공간을 없도록 사이사이 글씨를 쓰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글씨를 쓰실 때 사이사이 공간이 없도록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 그리고 한 덩어리처럼 쓰셔야 되고요. 꼭 강조 단어가 있다면 강조 단어를 중심으로 쓰시거나 왼쪽, 위, 오른쪽 이 중심선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초보일 때는
중심선을 맞춰 쓰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레에 만나 한번 볼게요.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네요. 그래도 감싸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감싸지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정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에는 아오인과 성명인이 있고요. 저는 아오인 대신 아오인을 글로맘이라고 정해서 글로맘을 찍어줬어요. 말 끝머리에 찍는 거죠. 그리고 말 첫머리에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두인이고요. 두인은 아오인의 반 정도 되는 직사각형 도장을 말해요. 그래서 첫머리에다가 찍어주고 정각을 찍을 때는 밑에가 노트나 아니면 좀 폭신한 천 같은 거 대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장을 다 찍었으면 이제는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까 만들어 놓은 꽃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꽃은 글루건으로 붙여주셔도 되고요. 글루건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만 하시면 되니까 고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고정하시면 오늘 작품은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남는 거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쁜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